일단 이것도 지문을 통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합시다. 아까 누구까지 했죠? 처음부터 합시다. 내볼까? 2001년 여름에, 봐봐. 2001년 여름이라고 딱 찍었잖아. 그러면 점이니 선이니? 점이죠. 그러면은 완료 시제가 필요해, 단순 시제가 필요해? 완료 시제는 기간의 개념이잖아. 그치? 현재 완료는 과업도시니까 이런 기간이잖아. 이거 뭐 단순, 그러니까 단순 시제가 필요하지. 현재 과업 미래 이런 식으로. 그 뭐 나와야 돼, 이때는? 미지티도 나와야 되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과거 표현과는 뭐가 쓰여야 돼, 시제가? 과거 시제가 쓰여야 되지. 당연하지, 논리가. 그치? 많이 틀리고, 여기 수능에 나왔던 문법 문제입니다. 아무튼, 2001년 여름에 그는 아산, 한국에 있는 아산을 방문했지. 뭐 하기 위해? 참여하기 위해. 뭘 참여하기 위해? 집 짓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그랬던 거죠. 네, 2번 해볼까요? 네, 2번. 네, 그는 알기를 원했죠. 근데 뭘 알기를 원했냐면, 표현구조야 지금. What kind, what, and how를 알기 원하는 거죠. 목적어, and 목적어 이렇게 되는 거야. 명사절, and 명사절. 다시. 그는 알기를 원했죠. 뭘 알기 원했어? 어떤 종류의 소녀들인지, 그녀의 시스터가 어떤 종류의 소녀들인지. What like going? How죠. 그녀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지.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그녀의 엄마가 죽어있는 상태인 건지를. 말 영어적으로 좀 이상하지만 무슨 말이야? 돌아간 지 얼마나 됐는지 이런 얘기죠. 그치? 알고 싶었던 건 과거지. 알고 싶었던 건 과거야. 알고 싶었던 건 과거야. 네. 시간의 교육부에서 알고 싶었던 건 과거야. 그럼 뭘 알고 싶은 거니? 이걸 알고 싶은 거니? 이걸 알고 싶은 거니? 이걸 알고 싶은 거지. 그럼 뭘, 시제를 뭘로 써야 돼? 헤드 PP로 써야 되겠죠. 여기는 헤브 PP고요. 그쵸? 그 점이고, 네, 선이죠.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 네. 다시, 그럼 여기 뭐라 해야 돼? 헤드빈 데드죠. 당연하죠, 논리적으로. 그치? 다시, 그는 알기를 원했습니다. 어떤 종류의 그녀의 시스터지, 어떤 종류의 여자애들인지, 아버지가 어떤지, 얼마나 오랫동안 그녀의 어머니가 돌아가셔 있는지를 알고 싶었던 거죠. 네, 한 번 더 갑니다. 한 번. former는 전직, 이전에 이런 얘기죠. 전직 미국 대통령인 지미 카터가, 사입 들어왔지? 어떤 지미 카터야? 프로모트 했던. 고유명사니까 영어로 들으시고요. Habitat for Humanity라는 단체를 홍보하는 지미 카터가 투어했는데, 다양한 나라를 투어한 거, 신스럽지 뭐죠? 1위로, 1964년 1위로. 그러면 선이야, 점이야? 선이죠. 완료 시에 써야 되겠지. 뭐로 써야 돼? As 투어들을 써야 되겠죠. 1994년 뒤로 그 워스트워드로 수동태니까 말이 안 되고요. 4번은 그냥 참고하시면요, 그것이 50 years 전이었대 라는 말이잖아. 50년 전이었다는 얘기거든. 그 뭐라 해야 돼? 어구죠, 어구. 무슨 말이냐면, 현재부터 저는 어구고요, 과거부터 저는 비포야. 학원 오기 전에 뭐 했니 라고 했을 때, 학원 온 건 과거지만 그 저는 이때를 얘기하는 거거든. 비포를 물어봐야 돼. 지금부터 3년 전 할 때는 어구. 맞지? 네, 좀 이따 한번 확인할 게 나올 거예요. 좀 이따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5번 들어가겠습니다. 4가 뭐죠? 4가 뭐니? 왜 생각을 해? 4? 100만 년? 동안이지? 섬이야, 선이야, 점이야? 선. 그럼 뭘 써야 돼? 헤드 리그드죠. 한 사람이 살았죠, 지구상에. 거의 100만 년 동안. 그래서 어떤 뭐 이러한 거, 이런 거 신한가 봐.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해볼까요? 누구니? 네, 해볼까? 나중에 나의 엄마가 집에 왔죠. 그리고 나에게 물어봤죠. 와디아를 물어봤죠. 명사절이지? 뭘 물어봤어? 무엇을 내가 했는지 물어본 거지. 엄마가 물어본 게 언제야? 과거지. 그럼 뭘 물어봤겠어? 과거 전에 걸 물어봤겠지? 그럼 몰라야 돼. 헤드빈 두잉이죠. 그치? 그리고 웃으면서 대답했죠. 아, 단지 주위를 돌아다녔어. 그렇게 얘기한 거지. 그치? 네, 7번 들어갑니다. 네, 7번 해볼까요? 4 일단 나왔죠. 4는 뭐야? 동안이죠. 네, 얼마 동안? 수천 년 동안 이렇게 하는 거지. 수천 년 동안이니까 선이죠. 그거 물어야 돼. 해브 다이브 되죠. 수천 년 동안 인간들은 다이빙 한 거죠. 어디 밑으로?
물 밑으로 물 찾아서 쉘이나 셀피쉬를 찾아서 다이빙한 거죠. 근데 밑에는 뭐야? 약 2300년 전에라고 이건 점이야 선이야? 점이죠. 그럼 놓여야 돼. 뭘죠? 2300년 전에 사람들은 사용하고 있었죠. 뭘 사용하고 있어? 브레싱 튜브를 뭐라고 했을까? 브레싱 튜브 이거 뭔지 알지? 이걸로 바꾸지 말게. 브레싱 튜브를 사용하고 있었죠. 뭐하기 위해? 머물기 위해. 어디 머물기 위해? 물 밑에서 머물기 위해. 오랫동안 이렇게 된 거죠. 됐지? 네, 2300년 전인데 아무튼 기원전에도 그런 게 있었대. 네, 8번 들어가겠습니다. 8번. 8번에 이제 심각한 게 이게 앞에 이렇게 대문자로 온다면 고용사라는 얘기도 쭉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해석하고 있는 애도 있어요. 뭐 야외 뭐 배우시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뉴트 아웃도어 플리마켓이 오픈 열었는데 토요일에 열었죠. 이 시장은 송태죠? 위치되어졌는데 어디 위치됐어? 하이웨이 이것과 킹 에비뉴에 위치된 거지. 어디 근처에? 다운타운의 뉴턴 근처에. 8,8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실수요 뭐라고요? 이래로 그 개장 이래로 선이야 점이야? 선이죠. 뭐라고 해야 돼? 네, 현절로 나와야 되겠죠. 이 시장에서 그것의 개장 이래로 쇼핑에 온 거죠. 아웃도어 지금까지. 네, 2005년도죠. 2005년도에 딱 찍어줬지. 선이야 점이야? 점이죠. 뭐라고 해야 돼? 스펜트죠. 이것도 주제인데 잘 생각해보세요. 2005년도에 예를 들면 명사 다음에 이렇게 올론이 붙은 티오니 뭐뭐 아니죠. 2005년도에 예를 들면 플로리다에서만 썼는데 20억 달러 썼어. 어디에 썼어? 단지 에어컨디셔닝, 즉 에어컨을 작동시키는데 20억 달러 썼어. 플로리다에서만. 이게 무슨 말이죠? 그렇죠. 미국이 에너지를 너무나 낭비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 많은 주에서 플로리다 주에서 쓰는 에어컨에 쓰는 양만 이만큼 된다는 얘기니까. 네, 그 다음 뭐야? 어제는 들었죠. 대대알 들었죠. 명사절이지. 뭘 들었냐면 그가 그것을 결국 통과하고 합격했다는 걸 들었죠. 맞아? 뭐라고 해? 헤드죠. 과거전의 얘기니까 헤드피플 써야 되겠지. 그치? 네, 11번으로 갑시다. 11번 해볼까요? 네. 부서진 시계가 보여주죠. 대대알을 보여주지. 시간이 뭐라는 걸 보여줘? 4시 30분이라는 걸 보여주죠. 너는 궁금하죠? How long 이하를 궁금해하는 거지? How long이 뜻이 뭐니? 얼마나 오랫동안이잖아. 선이야 점이야? 선이죠. 뭐라 해야 돼? Has been broken이죠. 얼마나 오랫동안 그것이 부서진 상태인지를 궁금한 거죠. When이라고 나왔을 때는 당연히 뭐라 해야 돼? 일단 점이니까 네, 과거가 나오겠지. 이제 네, 그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12번 시험 할까요? Until 뭐죠? 분발 때까지죠? 뭐 할 때까지? 사진이 발명되었을 때까지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자, 봐봐 이것도 이것도 한번 볼게. 그 속에서 그려줘야 되는데 그래프가 있어. 사진이 발명된 게 있을 거야. 이때까지잖아. 요걸 얘기하는 거지. 이때까지니까 요 이후로가 아니라 이때까지잖아. 그치? 시험 보고 있어야 돼? 해드리는 거죠. 다시 사진이 발명될 때까지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결코 진정한 모습 라이크니스 내가 의역한 거지. 지금 유사함인데 모습이라고 할게. 진정한 모습을 본 적이 없죠. 왜? 그들의 대통령의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거죠. 신스는 뭐죠? 이래로고요. 틸은 까지라고 했지. 근데 뒤에 시제를 뭘로 썼어? 현재를 썼잖아. 그러면 이후로야 까지야? 이후로겠죠. 근데 뭘 이후로? 그때 이후로 여자들의 이벤트들이 매우 중요하고 인기 있게 된 거죠. 그래서 1642년도죠. 점이야 선이야? 점이죠. 문화에 대해 브로크. 그렇죠. 1642년도에 전쟁이 발발한 거지. 무사의 전쟁이 발발해서 우회파와 왕당파 사이에서의 전쟁이 발발한 거죠. 10번 들어가겠습니다. 네, 15번. 네, 해볼까? 그 의사는 그 여자의 아들을 만났죠. 어디서? 로비에서. 병원의 로비에서 만났죠. 그리고 그 얘기 말했죠. 대대알 말했지? 뭘 말했어? 그 엄마가 죽었다고 말했죠. 물론 졸라 써도 돼요, 사실은. 근데 의미상 말하기 그 전에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뭐가 더 어울려? 헤드 나이드가 좀 더 어울린다는 얘기지. 둘 다 되죠, 사실은. 그치? 네. 어부는 뭐라고요?
전이고 비포는 전이죠. 어떤 차이인지 아까 얘기했지? 그 발명 전에야. 그치? 그 이 발명이 언제 있지 모르겠지만 현재 있지나 과거에 있었겠지. 그 과거 전인 거 물어봐야 돼. 비포로 봐야 되겠지. 이런 식이죠. 그치? 다시 해볼까? 그 발명 전에, 이곳의 발명 전에 사람들은 그들의 집을 밝혀야만 했죠. 모이외. 어둠 위에. 뭘 가지고 밝혀야만 했어? 양초와 게스라이팅. 그래서 게스라이팅 가지고 밝혀야만 했죠. 그치? 어렵지 않고. 네, 16번 같은 게 나오는데 좀 많이 틀려요, 사실은. 17번 들어갈게. 해볼까? 한 여자, 어디 있는 여자? 피츠버그에 있는 한 여자가 열었는데, 레스토랑을 열었죠. 장소에. 외로울 꿈을 있죠. 어떤 장소? 두 명의 주인이 비참하게 그녀 전에 실패했던 장소죠. 레스토랑을 연 건 뭐야? 과거지. 그 여자 둘이 딴짓 하는데 망했던 건 언제야? 그 전이죠. 그 전이 뭐야? 헤드비피죠. 18번 들어가겠습니다. 파스테르는 믿었죠. 데디알 믿었지? 뭘 믿었어? 그가 치료를 받았다고 믿었죠. 뭐에 대한 치료? 레비스 하면 광견병 얘기하는 거야. 그가 광견병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고 믿었죠. 그러나 그는 결코 그것을 준 적이 없죠. 누구에게? 사람에게. 전에는. 이런 얘기죠. 다시. 믿었던 건 언제니? 과거죠. 뭐 이전에, 이전에 준 적이 없다는 얘기잖아. 그치? 물어봐야 돼. before죠. 뭐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이 뒤는 뭐 하는 거야? 사람에게 해본, 어떤 계기를 통해 사람에게 해봤다는 얘기가 여기서 담겨있는 거지. 그치? 너 뭔지 알겠지? 나는 그 여자를 좋아한 적이 없었어 라고 말하는 순간 뭐야? 속이 된 거잖아. 그때부터. 과거부터. 다음에. 다음에. 그때. 난 오버월드. 오버월드 나오는 순간 못 떠올라야 돼? 오버월드 나오는 순간 문법적으로 못 떠오르니? 아무것도 안 떠올라? 못 떠올라? 지각동사 떠올라야지. 다시, 나는 엿들었죠? 우리 뒤에 있는 여자가 뭐 하는 거 엿들었어? 속삭이는 거 엿들었죠? 누구에게? 그녀의 남편이 속삭이는 거 엿들었죠? 봐봐, 그 둘을 봐봐. 아마도 나온 거 같아. 언제? 뭐 중에, 뭐에서 나온 거 같아? 그들의 첫 번째 데이트 중에 나온 것 같아. 되게 어색하게 있었나봐. 맞죠? 그 당시에 우리는 결혼해 있었는데 얼마 동안 결혼해 있었던 상태였어? 13년 동안 결혼해 있었던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였다는 얘기지. 맞죠? 그럼 봐봐. 그 과거를 얘기하는 거야. 그지? 근데 13년 동안 결혼해 있었던 건 언제야? 이쪽, 이쪽이지. 그지? 그럼 뭐 나와야 돼? 아, 오죠? 네, 해드죠. 그지? 네, 다음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문장. 그들은 말하죠.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그것을 지녀왔다고 말하죠. 비밀의 장소에. 이거 좀 뒤에 오타 있을 거기, 책에 오타. 그때야, 그때 이후야. 현재를 썼잖아. 점이야, 선이야. 선이지. 그럼 물어봐야 돼. 이렇게 나와야죠. 대는 그때니까 점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신스테인 남자가 정확한 표현이지. 아니,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지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위에 있는 글을 통해 설명드리면요. 글로 공부하면 영어가 좀 재미가 없어서 일단 지문을 먼저 설명드린 건데, 말로 하자면 이런 거야. 과거 표현과는 뭐가 쓰인다? 과거 시제가 쓰이는데 이런 것들이 과거 표현이다.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어그랑 뭐 이런 것들, 뭐, 비포랑 아까 설명했지? 그죠? 현재 완료는 뭐다? 기간의 개념이다. 선의 개념이다. How long? For long time. So far. 지금까지 얘기다. 선의 개념이죠. 그치? 신스의 뜻이 뭐야? 뭐 이후로죠. 나머지 알지? 과거를 언제 쓰는 거죠? 과거보다 더 전이라는 표현을 나타내 쓰는 거지. 이거 하는 거죠. 그치?